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 핸드건 한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 WE사의 데저트 이글이라는 가스식 핸드건이에요. 정식 명칭은 데저트 이글 사이버건 라이센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버건에서 라이센스를 다 받았기 때문에 실총의 리얼한 각인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를 모든 것을 제어낸 에어소프트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데저트 이글은 미국의 매그럼 리서치사하고 이스라엘 군수산업협회랑 협업을 해서 제작이 된 총이고 이게 1983년도에 어 설계를 시작을 해서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독특한 생김새 그리고 강력한 위력 이런 것들 때문에 마초 감성의 남성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이 제품들 영화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총기의 라이센스를 사이버건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W사에서 받아와서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을 만든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데저트 이글 같은 경우는 실총에서 액션 익스프레스 탄이라는 특이한 탄을 사용하는데 어, 상당히 큰 구경의 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 우리도 한국에서 사격장에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사격장 같은 데서 돈을 주고 사격을 할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사격을 해본 어, 유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총의 이 느낌을 잊을 수 없는 이런 아주 중독성이 강한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에어소프트 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W사의 이 데저트 이글에다가 레드 가스를 넣고 사격장에서 사용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묵직한 반동과 뛰어난 작동성 때문에 어 저처럼 이렇게. 지갑을 열게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에어소프트건으로 돌아와서 이 제품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대만에 있는 W.E.사에서 만든 가스식 핸드건이고요. W.E.사라고 하면은 내구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는 평이 있긴 해요.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다릅니다. 이 제품은 라이센스 사이버건 라이센스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의 후퇴 거리,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이 움직이는 거리라든지 이런 각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실총과 동일하게 재현을 했고, 이 그립 역시 그립부도 실총의 그 각인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한 레드가스를 사용하더라도 강한 반동과 뛰어난 작동성 그리고 내구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사격을 할때 계속 레드가스로 테스트 사격을 했는데 어뭐 총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막 이상 징후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완벽하고 묵직한 반동을 유저에게 선사 해주는 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레드가스를 써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또 이게 제가 레드가스 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총이 파손이 되면은 또 원망이 제가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한 14kg 정도의 파워 가스 정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무게 또한 1.3kg 라는 아주 권총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딱 잡았을 때무직한 느낌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비탄 총을 사용하는 가스 핸드건 탄창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이 비비탄을 넣게 되면은 이 안에 비비탄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실총과 동일하게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조금 더 리얼한 감성 그대로를 재현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비탄 같은 경우는 총 21발이 장전이 돼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이 묵직한 반동과 독특한 외모에 끌려서 구입을 하신 분들에게는 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탄이 되겠죠. 집탄은 조금 어, 생각을 접으시는 게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집탄 튜닝을 해서 집탄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총을 살때 집탄을 보고 사는 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성적인 느낌의 이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어, 선망이 돼서 구매하는 분들이 많...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W사에서 나오는 데저트 이글의 기본형이에요. 지금 바리에이션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은장이죠, 푸른장, 은장. 블랙으로 된 제품도 있고요, 금장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요 윗부분, 윗부분에 피카트니 레일이 장착하게끔 이렇게 된 모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옵션들, 바리에이션이 데저트 이글에서 나오는 이런 변형, 아류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WE사에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디자인,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다른 버전의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모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 총의 크기만큼이나 큰 묵직한 사이트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사이트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작동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뒤로 당겼을 때이 앞부분, 이 앞부분의 아웃바렐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총과 동일하게 이 뒷부분. 뒷부분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법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호법은 이 위쪽에 육각 렌치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해요. 조금 불편한 점이지만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제품 호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맛을 즐기기 위한 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뒷편에 이 안전 레버 이렇게 장전을 했을 때이 안전 레버를 내리게 되면 안전이 걸리고요. 또 올리게 되면 안전이 풀리게 안전 레버도 실총과 동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빡빡하기 때문에 어 내리고 올릴 때 손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슬라이드가 뒤로 움직일 때이 뒷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잘못 잡는다든지 손을 이렇게 올려서 잡는 경우에 이 슬라이드가 뒤로 치면서 이 손이 찢어지는 경우, 그리는 엄지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립법도 우리가 흔히 글록이라든지 이런 총의 그립을 잡는 방식이 아닌 데저트 이글만의 그립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의는 오른쪽, 왼쪽에 실총과 동일한 위치에 각인들이 음각으로 재현을 하고 있고요. 각인도 생각보다 WE스럽지 않게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남자의 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W사의 데저트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제품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은장, 금장, 블랙 모델이 있고 또 형태의 피카튼이 있는 모델이라든지 저처럼 기본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장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기본적인 총이죠. 데저트 이글 하면 기본 디자인의 이 은장, 또 은장에서 올수 있는 메리터 전체가 풀로 은장일 경우에는 이 자체의 칼라파트를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참 이상한 국내법이 있지만 어, 총을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 관상용으로 걸어 두시는 분들에게는 어, 요 칼라파트 없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좋은 점이 있죠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은장 데저트 이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라면 집에 한정 정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네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바로 이 제품은 W사의 사이버건 라이센스를 다 받은 데저트 이글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